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에 과연 여수 경도가 선정될지 관심이 큽니다. 투자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경도 투자업체인 AOL 통상 컨소시엄이 복합리조트 사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것은 지난해 11월. 당시 AOL 통상 컨소시엄은 5천만 달러를 미리 내고 외자 투자 2억 달러 대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정부 공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싱가포르 이튼사와 SC은행 대출 확약서로 대체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보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도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운 분위기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인천 등 다른 지역 컨소시엄도 공모 조건을 제대로 완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뭐 인천도 100%는 못 갖췄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문체부 동향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 컨소시엄 모두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공모를 요청하고 공모에서 탈락하더라도 경도에 카지노 없는 리조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관계없이 카지노만 뺀 나머지 시설들은 그 조성할 때가 좀 의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복합리조트 최종 사업자 선정. 경도 선정 여부가 남해안 관광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수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